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뭐, 긍정적인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조금 장 후반으로 갔을 때, 이 상승폭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장중에 좀더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더 벌릴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하락 전환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했다가 또다시 한번 하락하면 또다시 한번 상승하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것이 또 코스닥이었고, 코스피는 한 1.2% 정도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나타내다가 장 후반에는 조금 꺾이는 모습이었어요. 자, 환율은 1200원대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1200원대가 넘어가면 환율을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뭐 1240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은 안정적인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 시장에 대한 특징이 바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될수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희토류 관련주, 그리고 대두 관련주를 함께 시장에 대한 특징으로 알아보셨었는데요. 오늘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세메스를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자, 세메스 방문에 대한 의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메스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치공학적인 한한령 해제 물음표. 자,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세메스를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분으로 따로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까지 한번 참고해서 자세히 보실 분들은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메가트렌드 6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일부를 발췌했다는 점 미리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내용 잠깐 우리가 발췌했던 내용만 간추려서 조금 짧게 보신다면, 우선 이 세메스가 어디서 등장하는 단어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세메스라는 단어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계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나 기술력이 월등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쪽이 대형화 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서 과점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글로벌적인 네 가지 기업에 대한 점유율이 무려 65%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 상위 6개의 기업들이 약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치킨 게임이 넘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그것보다 더욱더 심한 과점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반도체 장비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쫓아가는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 부분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세계 3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세메스, 또 원익 IPS, 테스, PSK인데요. PSK의 점유율이 약 0.7%에서 0.9% 정도 나와요. 그 세메스가 약5%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로 근소값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세메스라는 기업은 상장이 안돼 있어요. 대신에 이 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식각 공정에 대한 국산화율이 높은 것이 바로 이 기업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 식각 공정에 탁월한 어느 정도의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글로벌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을 이어서 같이 보실 텐데, 자, 앞에 포토 공정이나 또는 세정, 클린 공정, 이 액차라는 것이 식각 공정에서 쓰는 장비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은 퍼센테이지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가동률도 우리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약 85%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세메스라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노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약 국내 기술 수준이 약 10%고 시가은 85%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국산화율이 50%인데 여기에 대한 이런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MS에 대한 역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에 따른 여기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오늘 시장에서도 좋았던 것도 바로 이 SMS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벌크가스나 에칭가스, 강광액, 포토마스크, 블랭크마스크가 다 SMS와 연관 있는 공정 안에 있는 소재 관련주 또는 장비주들에 대한 반등이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따른 장비 적혀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도 오늘 반등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SMS와 관련된 그 공정 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가 17, 18일 6기 교육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을 앞으로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SMS에 대한 방문 자체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소재와 그리고 장비 분야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것과 자, 두 번째는 바로 국산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일본과의 규제가 상당히 장기화가 되면서 그리고 감정이 격화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지금 국산화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그에 따른 부분에서 바로 이 국산화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이런 반도체 소재와 장비주들은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 군데 얘기했죠. 자, 반도체 세 가지 꽃이 뭐였습니까? 자, 노광 분야, 그리고 식각 분야, 그리고 방막 분야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3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1일 중국의 대표적인 여행기업 트립닷컴 그룹의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과 함께 한국 관광 상품을 판촉한 라이브 커머스 슈퍼보스 라이브 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 한국 특집 쇼에서는 인터컨티넨털 세라톤 신라 호텔 등 국내 유명 호텔과 에브랜드 및 남이섬 스키장을 비롯한 여행 상품 60여 개가 중국 유명 메신저 위챗과 시트립을 통해 판매된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다. 자,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한국관광공사는 한한령 해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한한령은 단체 여행객을 상대로 패키지 상품을 겨냥한 것이고 이번 행사는 개인들에게 호텔과 관광시설 등 단일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게 다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나왔던 것은 그만큼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격화되고 있는 양상에서 한국이 미들파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중국을 좀 더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만큼 또 까다로운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상품 판매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화장품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을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화장품주도 물론 좋고 그리고 게임주도 물론 좋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컨텐츠 관련주인데요. 자, 일단은 기업들 잠깐 보면서 주가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던 기업들이, 자, 일단은 한국 화장품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져서 거기에 따른 낙폭 과대에 대한 역할도 일부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일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자, 한국화장품 제조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코리아나. 자, 코리아나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져 있었다. 제이존 코스메틱. 마찬가지로 하방에서 지금 12% 정도 반등을 올리는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자, 9.4%. 자, LG 생활건강. 오늘 3.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호텔 신라 이런 관광 상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글로벌 택스프리. 자, 이런 면세점 관련, 면세 리펀드 관련된 업체들도 오늘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게임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위메이드가 오늘 3% 움직였고요. 자, 웹젠. 웹젠 판호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8.1% 정도 또 반등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게임주들이라든지 또는 화장품주들이 상당 부분 이슈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컨텐츠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이 강하게 형성됐는데, 자, 초록뱅 같은 경우는 오늘 9% 가까이 반등을 이뤘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오늘 8.5%에 대한 강한 반등세가 드러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사만의 특수. 마찬가지로 오늘 6%에 대한 반등. 그럼 마찬가지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 자,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10%대,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자, 오늘 0.68% 오늘 맞고 빠지는 그런 그림이 좀 형성됐었죠. 자, 여기 이런 많은 종목군들이 중국과 엮여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컨텐츠 제작 분야가 상당 부분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유를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접속 국가별 넷플릭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넷플릭스라는 것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한 인기를 펼치고 있는데, 자, 한국에서 인기 컨텐츠에 대한 드라마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자, 1등, 2등, 3등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1등, 2등, 3등 보세요. 1등이 사랑의 불시착. 자, 2등이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그리고 5등이 더 킹이고요. 그 6등이 킹덤이고요. 홍콩에서 마찬가지로 더 킹이 1등이에요. 자, 그리고 5등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4등이 설국열차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더 킹, 쌍가포차. 자, 싱가포르에서도 더 킹, 슬기로운 의사생활. 자, 태국에서 더 킹, 쌍가포차. 필리핀에서도 더 킹, 슬기로운 의사생활.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더킹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드라마 컨텐츠라는 것은 결국 매니아층이 누가 더욱더 많이 확보를 하느냐에 대한 경쟁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막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드라마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한 열광을 하는 부분이지만, 자, 일단은 아시아 계통의 나라들에서는 이런 K-컨텐츠에 대한 드라마적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배우나 또는 이런 연예인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기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넷플릭스에 대한 인기가 일시적인 부분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문화적 수준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에 대한 움직임은 좀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또는 사만의 턱스라든지 초록뱀이라든지 이런 드라마에 대한 제작 분야들, 또는 이제 드라마에 대한 제작을 할 때 3D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러면 우리가 뭐 덱스터 같은 기업들도 있겠죠. 자,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는 안 본 지 꽤 됐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바닥권역이 조금씩 주가가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결국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이 바닥권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분야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웹툰 관련해 가지고 드라마 제작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DNC 미디어, 자, 이런 거라든지. 그죠? 요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권에 대한, 그런 저작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참고하셔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무협지를 보던 세대였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도 막 이 책을 막 엄청 빌려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대부분 다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또는 TV로 다시 보기나 또는 웹툰도 이런 그 책들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워낙 보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조금씩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수록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컨텐츠에 대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영향력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일단 램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프렌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반등세 상당히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그만큼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만큼 일단은 바닥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승은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자,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식가액과 박리액에 대한, 그리고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10월 달에 크게 상승했을 때가, 바로 우리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불산을 테스트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올랐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데, 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이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웨이퍼에 대한 검사 장비를 프로브 카드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점유율이 약 12%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들 한 번씩 다 보셨고요. 저희가 밑에 적혀있죠. 주식 투자 100일간의 기적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2시 30분부터 3시 반까지 정규 방송도 확대가 됩니다. 내일부터요. 7월 1일부터 확대가 되기 때문에 투자 습관을 바꾸시면 수익이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즐겁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일까지 16명이 남았었는데 오늘 이제 한 자릿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만큼 좋은 서비스 해드릴 수 있도록 자, 즐겁게 내일도 좋은 종목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6월달 돼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SCI 평가 정보가 신고가를 갔었고요. 최근에도 신고가를 대주전자 재료나 파마리서치, 뭐 라온시큐어, 파맵신도 신고가 갔었고요. 썬디에이터도 신고가를 갔었죠. 이런 부분이 많았었고 실제 매매 내역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6월 달에도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고도 6월 말에도 좋은 종목군들이 많았었고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해내게 하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막 20% 30% 또는 50%까지 급등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차 또는 2차 6%에서 12%까지는 충분히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30% 40% 넘어갈 종목군들 구분 없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밴드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 선착순 할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또는 투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